안녕하세요. 네, 10월 달에 여기 인지 놀이터가 개원을 했을 때 방문을 했는데, 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2021년 12월 30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어딜까요? 저절로 인지놀이 인지향상 놀이터입니다. 네, 구리시입니다. 그래서 옆에 구리시 그 한국치매예방협회 구리시 지부장님이 계시고요. 네, 또 옆쪽에 또 남양주 네, 지부장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남양주 지부장님부터 남양주에서는 이런 치매예방 관련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한국치매예방협회 남양주 지부 지부장 장경옥입니다. 저희 지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향상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학습이라든가 인지미술, 또 인지음악, 또 인지걷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강사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 과정을 열면서 강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의 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우, 직업훈련까지 네. 하고 계시네요. 네네, 고용노동부 네.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명이 혹시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양시설 전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인지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성을 또 성인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성지도자 과정까지 그런 것들을 다 열고 있습니다. 어우, 대단하세요. 네. 네. 자, 또 옆에 우리 구리시 지부장님이 계시는데요. 네, 이 사무실의 주인장이십니다. 네, 주인장님께서 또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것들 지난 10월에 왔을 때보다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보니까 또 새로운 뭐 물건도 있고 그러네요. 기기도 있고.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구리지부의 이준입니다. 네, 저희는 노인 맞춤 정서 서비스라고 해서 그 구리시에 바우처를 하고 있어요. 1월 20일경이면 바우처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하여 인지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보드게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미술 치료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또 뭐 사별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어르신들의 심리가 안 좋으실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걸 우울증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노인, 그 시니어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굉장히 바쁘신 중에 제가 우리 박노정 원장님을 모신 거는요, 요터치라 그래서 새로운 어르신들 프로그램에 아주 최첨단 아버지 교육 재료가 들어와서 오늘은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우리 그 바쁘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요, 저 요터치 새로운 물건이 있어서 해봤는데요, 제가 꼴등을 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내 일만 열심히 했지 인지가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요터치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아이들은 그 요터치라 그래서 게임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노트북이, 큰 노트북이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테이블을 바꾸자. 이제 테이블로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는 쌍쌍게임도 들어있고요. 또 곤충놀이도 들어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의 모든 걸 활용하면서 인지가 좋아지고, 약간 인지가 안 좋아지신 분들도 인지 훈련을 통하여 이제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이런 요터치 같이 이런 게 자꾸 개발이 되는 게 젊은 아이들 프로그램만 개발이 되는 게 너무 항상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요터치 테이블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하고요. 서울 일대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저희 저절로 인지향상 놀이터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그렇죠? 서울 경기 예. 지역에 역시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모 대학 교수가 요즘 그 게임산업협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 유연성,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인지,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하려면 이게 두뇌가 뛰어나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전용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예. 코로나 시대에 복지관도 못 가, 경로당구도 못 가, 이러는 이런 시대에 자녀들이 이거는 부모님한테 효도 선물로 하면 딱 좋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어르신들. 예. 재미없잖아요 사는 게. 그렇죠. 심심하고 매일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데 예, 손자녀랑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눌러보니까 막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막 뭔가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올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17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네요. 막 예. 그래가지고 뭐 곤충 잡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인지 자극 분야에 여기 지금 보니까 네, 뭐 가정이나 또 의료시설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인지훈련, 인지미술, 인지음악, 인지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극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도 시간만 되면요 사무실 가지 않고 이거 다 눌러보게 하고 싶거든요 밤새워서.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너무 편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네. 프로그램 자체도 네. 게임들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언어들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요터치 테이블에 그 게임 이름들을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뭐 알까기, 뭐 발사하라, 묶어라 벌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외국어나 외래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딱 이해하기 좋은 게임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참 용이하겠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지 네. 딱 키기만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니까 그러고 터치만 하면은 얘가 계속 화면이 구동이 되지 네, 그렇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네. 보니까 삥 둘렀으니까 한 10명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 맞아요. 쓰고 이제 같이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막 이렇게 막 윈윈 게임 할 수 네, 있도록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어르신들에게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홍보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오늘 요양TV에서 네. 이렇게 잘 홍보를 해주시고 저희 협회에서도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이런 곳을 통해서 보급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우스나 키보드 잘 다루지 못하시죠? 그렇죠. 네. 터치로 가능해요. 손으로 가능하시기 터치, 때문에 터치. 네.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보드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인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지와 관련한 사실 우리나라에는 치매 예방이나 치매 이런 그 인지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검증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사실 네. 검증이 된 게 없는데 또 한국 치매 예방 협회는 전국 지부를 두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면서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 열린 복지에서는 저희가 시니어 협동조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13년부터 그래서 시니어 협동조합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나 광진구 50플러스 이 센터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장년들의 이런 일자리, 네. 중장년은 꼭 바로 또 노인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년들의 일자리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 남양주 지부장님하고 구리시 지부장님이 저희 광진구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 광진구에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확산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네. 또 이런 강사도 양성을 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도와주실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보드게임 최근에 이렇게 보드게임 나온 것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드게임. 아, 보드게임이요? 네. 예, 보드게임 요새 또 제가 저희 카탄이라고 그래서 그거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새로운 거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 지부장님하고 구리시 지부장님이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로 네. 모집을 해서 저희 네. 요양보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인지 프로그램, 네. 예, 뭐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놀이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있는데요. 네. 그런 거를 도와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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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라. 내년에 일단 저희가 1월이나 2월 이렇게 네.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할 때 뭐 저희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네, 곧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아마 3월이 지나면 이런 다양한 50플러스와 관련한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곧 광고를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